바람에 몸을 맡긴 그 순간 그 역시 이방인이 아닌 포카라 자연의 일부가 된다. 국토의 80%가 산으로 덮여 있다는 네팔. 세티강 서쪽, 한적한 곳에 자리한 국제산악박물관 역시 포카라의 자랑거리다. 축구장 7개 크기의 넓은 부지에 2004년에 개관한 산악박물관은 인류 등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8000m급 산이 안나푸르나였고 그 도전을 감행한 이가 프랑스인 모르스 에르조그라는 사실 역시 처음 알게 됐다. 박물관에는 지난 11일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힐러리경의 기념사진도 전시하고 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함께 오른 텐징의 조국 네팔에 학교와 진료소를 짓는데 수십 년을 바쳤다는 훈훈한 뒷얘기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했다는 것 이상의 감동을 전해준다. 산사르마 8000m 분다 마디가 마운틴으로 14개죠. आउट अफ 14वटामा 8वटा नेपालमा पर्छ 8वटामा पनि 3टा हाम्रो नेपालकै मात्रै हो जुन 3टा 8000 मिटर भन्दा माथिको माउन्टेनहरु छन् ती यहाँबाट देखिन्छ पोखराबाट नजिक पर्छ त्यो धौलागिरी 8000 मिटर भन्दा माथिको अन्नपूर्ण वन 8000 भन्दा माथिको मनासलु 8000 भन्दा माथिको यो हाम्रो देशको माउन्टेनहरु देखिने ठाउँ हुनाले 8000 मिटर भन्दा माथिको माउन्टेनहरु देखिने हुनाले कुन कुन धौलागिरी अन्नपूर्ण मनासलु हुनाले यसलाई सेलेक्सन गरेको त्यस दोस्रो कारण जनशिशिरे अन्नपूर्ण साजिनी युमयोङमुशिदान박물관 창문 넘어 실물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이 또 있을까? 하얀 산이라는 뜻의 다올라기리 수학의 여신 안나푸르나 그리고 영혼의 땅 마나슬루 박물관에는 아예 직접 오를 수 있는 마나슬루를 만들어 놓았다. 실제 높이에 800배를 줄여놓은 10m 정도의 모형산이지만 보는 이들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된다. 등반의 고통을 감내해가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순간의 환희. 그 찰나를 위해 인간은 오르고 또 오른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오른다. 박물관을 나오던 길에 출구에서 우리나라에선 본 적이 없는 나무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커피 체리라고 불리는 붉은 빛의 커피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만년설과 커피, 묘한 앙상블을 자아낸다. 네팔은 아열대 기후의 나라다. 특히 포카라는 1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는 따뜻한 곳이다. 포카라에서 차로 1시간, 커피 마을이 있는 샹자로 향했다. 이곳에서 커피 농부 주나무리 씨를 만났다. 그가 키우고 있는 아라비카 종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재배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수한 맛을 가진 고급 품종으로 알려졌다. 옛날부터 마을 곳곳에 야생으로 자라는 커피나무를 농사로 짓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 변변한 커피 관련 서적도 물어볼 곳도 없던 그에게 답을 일러준 건 바로 자연이었다. 시행착오 끝에 바나나 나무와 커피 나무를 함께 심으면 수분이 풍부해져 커피가 잘 자랄 수 있다는 농법도 터득했다. 반대로 커피 나무가 바나나 나무나 오렌지 나무에 과일의 맛을 더 좋게 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마을 어디서나 지을 수 있는 커피 농사를 이웃에게 장려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역시 아낌없이 전해준다. 이하고 이제 하바바니 프라크틱고 이제 미션이 벌써 프라크틱 된 저, 됐지 아미 이제 기산고 만나 보니 프라크틱 된 머리 차요. 그래서 이제 커피 이제 몰랐어 오누 말아 이해해 오누. 그 아무래도 이제 선불어나 이제 저라서 저것고 이제 여러다니 또 이제 पालन कर्ता भनेकै माटो हो यो हामी माटोसित मात्रै खेलिरहनु पर्छ माटोसित यदि हामी खेल्न छोड्यौँ भने त्यो भूमिले हामीलाई चाहिँ श्राप दिन्छ त्यो माटोले हामीलाई श्राप दिन्छ माटो भनेको चाहिँ सर्वस्व हो सम्पत्ति नै त्यही हो चराचर